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연구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내릴게요. 자, 이건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나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직 과학기술 연구를 적응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적응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영상을 바로 보시면은 100포인트 사용한 다음에 바르게 빠르게 할 겁니다. 왜? 지금 남은 시간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할 건데요. 한번 쭉 보세요.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건설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15M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참고로 보셨듯이 100% 오버풀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은 15.96입니다. 이 포인트를 완료했죠. 15M을요. 자, 그러면은 최강급 버프가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대해서 한번 보면서 그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볼게요. 보셨겠지만 181.9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상자가 두 개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앞서 올렸던 그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요. 그 동영상을 찾아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계속 이어서 틀게요. 참고로 이 용기 메달 같은 경우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기 메달과 이 메달 두 개는요 꼭 모으게 됩니다. 과학 연구 기술 할때 이걸 사용해야지 그전에 사용하면은 과학 연구 기술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껴서 꼭 모았다가
지금 이번처럼 과학기술 연구 이벤트 할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위에 이렇게 클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원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미리 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도매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자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때 채워넣고 하면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기를 눌러 가지고 아예 들어가서 지금 그 행궁 중에 있는 게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싶으면 지원을 해 가서 경험치를 보상을 받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파괴자를 작업을 완료하고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 보낼 때는 체력 5만이 충분합니다. 임무 수행할 때 체력은 5입니다. 5. 5의 체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서 꼭 임무 수행하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괴자 저는 임무 수행 다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지금 바뀌었는데 훈련 임무 수행이죠. 가속입니다. 가속 임무 수행하는 거라서 이때 저는 한 번에 다 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다 할 겁니다. 다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평생 관리했죠. 그리고 보신 말씀은 162포인트 남았, 162포인트, 제가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남은 거는 19엔 포인트 남았죠. 그런데 참고로 저는 이100% 포인트가 아깝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굳이 안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100% 포인트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자,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171M 포인트 했죠. 나머지는 이제 10M 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50엔 포인트 사용한, 50% 카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방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50% 그 왕복 포인트 카드를 사용해서 작업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연구도 아끼고 용기 매달려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셔도 되고요.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저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보통 보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기 메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그걸 알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재밌고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런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구였습니다.